지금 이 상황에서 추경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 가족,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 직격탄을 받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원 강사 등의 프리랜서,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그런 취약계층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직접 가다야 합니다. 소득이 지금 완전히 말라붙었기 때문에 그 말라붙은 소득을 보존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오늘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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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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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추경안에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대목이 있었습니다. 돈을 아직 쓸 여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추경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이것을 인하해 주겠다. 고효율 전자제품 10% 환급해 주겠다. 총리님, 지금 한 달 매출이 70% 80% 줄어든 식당 주인이 지금 승용차를 사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말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5인치 대형 TV를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매출액 줄어드는 대기업을 뭔가 보호해주자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저는 이게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기 부양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재난에 어떤 소용이 있길래 여기에 추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당장 한 달 동안 수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한 학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내용들은 한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은 추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추경이 아니라 재난 추경에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취약계층으로 돌려서 이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취약계층이 어려운 점을 생각하면 우리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 이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금 급한 불을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추경은 재난에 대비하는 추경이면서 경기를 좀 진작하는 그런 추경이고 네, 총리님. 이제 그 앞서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부품을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이고 또 그것을 조립하는 것은 노동자이고 하기 때문에 총리님, 이 그 부분을 딱 대기업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시장을 원활하게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추경이 무슨 반년짜리 추경도 아닙니다. 한두 달 동안 지금 먹고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나간 추경 중에서 조금 불필요한 추경들,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매번 하던 추경들, 그런 돈을 좀 줄이고 직접 피해 지원금을 조금 늘리면서 2차 추경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재난극복을 위한 10+5 국민수당을 제안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 임시일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돌봄 가족, 노인 1,200만 명에 대해서 소득 손실과 영업 손실을 약 10조 원 정도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국민 모두가 아닌 확진자의 90%가 넘는 지금 대구 경북에 한 5조 원 규모의 일회성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이렇게 힘들 때 정말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보듬어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접 지원 소득 보전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답변을 드립니다.